네, 시장이 11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 지수보다 강보합 정도에서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전 매매에 대한 전략 알아봅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어제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또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항상 언급하시는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가 좀더 가고 AI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게 원격수업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위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미국장이 좀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종목 얘기를 주로 한다는 얘기는 지수적인 측면은 이제 얼추 단기적인 저항권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지수 관련주보다는 어떤 종목을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 지수대에서 종목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다라는 말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넷플릭스에 여러분 700달러가 162달러 정도면 이건 완전 초토화도 아니고 이건 금융위기죠. 근데 최근에 예, 넷플릭스가 바닥에서 얼추 한번 정도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죠? 메타도 보시면은 1, 2, 3, 4, 5 해가지고서 파동적으로는 얼추 빠졌어요. 대신에 이제 하락하는 각도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좀 불링하죠. 올라가는 탄력이. 그리고 요거 지금 메타 얘기하는 김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도 요 메타와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수가 만약에 요런 메타와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세게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이따가 종합 차트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을 좀 받다가 마른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세게 못 가고 환율 얘기도 좀 했었고, 여기서는 지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이 요쪽이 지금 얼추 바닥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론하고 인텔 좀 얘기해드렸죠? 퀄컴도 요새 기똥차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어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도 하락 N자형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얼추 비슷한데 좀 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가 조금 단이 좀 낮죠, 여러분? 요런 종목이 가게 되면 조금 더 세게 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뚫고 한 방에 가기는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미국장의 이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주식시장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은 반도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이에요, 여러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잘 가는 주식은 기똥차게 갑니다. 제가 이게 미국과 연동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라고 가끔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삼성전자 우선 보면은 정확히 이제 제가 VOD를 찾았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이 5월 16일인가 월요일 날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 딱 3일째 되는 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해드리면서 내가 하방쪽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저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은, 마주보는 고점에 60일에 부딪혀서 6만 6천 원을 깨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 당시 시점은 21선이 바로 밑에 있고, 60일선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죠? 여기 보이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숨쉴수 있는 공간이 좁았고, 저 때는. 그 다음에 지금은, 작년 10월달 얘기해드렸죠? 삼성전자. 작년 10월달도 여기 보시다 보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숨쉴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5월달 60일선에 부딪히는 위치보다는 조금 흐름은 좀 안정적일 겁니다. 대신 세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뭘 느껴야 될것 같은데, 아까 미국 시장의 종목들 얘기했던 것들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받쳐주면 당연히 반도체 쪽은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지난주하고 요번 초반까지는 볼 때쯤 됐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어제 그제 사이에 해드렸을 거예요. 자이언트 탭이라는 주식이었죠. 8만 원대 주식이 2만 원대,
거의 부도나는 주식으로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쯤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주식도 보면 차트가 똑같고, 이종복은 하늘행동이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차트가 똑같고, 그죠? 이런 얘기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 거기에서 유사 패턴, 유사 섹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제약주하고 이쪽은 제가 후장 전략으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한 종목 더 얘기해야 됩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앞서가는 차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로보티즈가 거래량이 좀 적은 게 2만 2천 원을 한 방에 뚫고 가기는 쉽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이슈인 코로나의 어떤 연계에서, 코로나와 연계해서 향후 산업의 핵심으로 다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고령화, 저출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 그러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로봇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보다시피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합이 어제도 얘기해드렸듯이 종합이 적당히 나오고 움직일 때 이게 지금 오늘장 시세판입니다. 어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오늘장 시세판은 파란색도 덜어는 있지만 빨간색은 탄력이 되게 세다라는 특징이 있는 어떤 그게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요게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당장은 수익률 게임은 문제없어 보인다. 요런 정도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맞는 수익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저항권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이 단기 바닥 나왔을 때 우로 320에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로는 원래가 310에서 312 정도 줘야 되는데 장이 일단은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을 좀 널찍히 줬다 하면서 305에서 300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박스권. 어제 319.95 찍었죠. 그 정도는 얼추 320에 찬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2,250 마디가에 12,500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면 12,750이 마디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22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함에도 유럽 시장은 세게 못 갔죠. 유럽의 그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금리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게 간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간의 무리는 좀 있고 환율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얘기해드리는 것은 마디가고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최근에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매도 시그널을 주느냐 매수 시그널이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매도 압력을 세게 줄 수 있는 그 지수대가 310을 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10을 깨지 않고서는 뭐 종목 장세는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얘기를 해드리고 기술적 저항권이에요. 그리고 최근 강조 섹터 추가 강세 유지. 보시면은 최근 강조 섹터는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제약주는 쟁여놓고 가라고 했죠. 자, 제약주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특징주인데 일동제약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일동제약이 지금 삼상 그 저기 중단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6만 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3만 원에서 6만 원을 올려놓고 그런 기사 한 방에 그냥 그죠? 좀 그렇죠 여러분? 다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일동제약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6만 원에서 마주 보는 고점에 장표연봉 나고 막 이럴 때 욕심을 낸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대신 이 코로나는 한 방에 잡히지가 않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상 쪽 한번 순환매 한번 얘기했었는데 교육주가 먼저 켰습니다. 이 교육주는 제가 추천을 안 했지만
이 교육주의 차트를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주 아니면은 네이버 아니면은 미국 시장의 주식들하고 상당히 유사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아니 이쪽 온라인 교육주는 뭐 흔들리면서 추가 강세는 가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따라붙기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로보스타가 로보티즈하고 비슷한 그 같은 과의 로봇 관련주인데 요주식하고 요주식은 또 보시면 차트가 좀 다르죠. 로보스타하고 비슷한 차트를 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아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아지넥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이 내일부터 하겠다 하면서 칩셋미디어 텔레칩스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이 끊겼었거든요. 한 2, 3일 전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하락 N자로 빠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세 종목의 섹터들은 거래량이 급증형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는 안 드렸으나 보다시피 움직이는 주식의 특징은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적산병급으로 오니까 오늘은 좀 눌리죠. 자,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3일 가까이 하락하니까 오늘은 버티죠. 에코프로 BM은 아직은 아닙니다. 타이밍이. 근데 제가 특징적인 거, 요거 특징 줍니다. 자, 솔룩스가 오늘 급락합니다. 이 주식은 아까 그들 주식하고 다르게 조금 더 하락의 단이 좀 열려있죠. 요렇게 바닥으로 처지는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의 단이 열려있는 거는 좀 관심을 제외하고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노신소재인가 대주전자 이런 정도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비슷하지만 단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요건 특징주. 자, 상신이 한번 보세요. 치고 가죠. 상신 EDP의 월봉을 보시면 다른 애들하고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식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주면 종목 선택을 잘하면 수익이 잘 나는데 신고가형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과 유사한 걸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과 유사하거나 조금 앞서간다면 그쪽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는 겁니다. 저평가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패턴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피탄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